Okay, this one is level 5. Wow. Tiny. 오늘은 어디서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핸드푸드를 준비했어요. 첫 번째는 아이암 브랜드의 투나.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 투나 한 통이면 그냥 밥 한 공기를 그냥 뚝딱 먹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말레이시아 투나는 어떤지 가게를 갔는데 이 음식을 추천해줬어요. 쓰다. 쓰다. 이름이? 쓰다? 예. 쓰다. 그리고 나 또 매운 걸 좋아하니까 칠리 투나도 하나 더 샀어요. 바로 먹어보죠 그냥. 지금 바로! 와, 내가 제일 익숙한 참치의 비주얼은 이 칠리 투나예요. 이 첫 번째 음식은 빵에다가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왜냐고? 여기 빵 그림이 있으니까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짜잔! 튜나 마요네즈. 내가 또 이 통조림을 빵에다 먹을 줄 몰랐네. 와, 편의점에서 먹는 그 샌드위치가 생각나는데? 야, 여기다가 양파랑 파프리카 탁탁 주면은 더 환상적일 것 같아요. 와, 괜찮다. 와, very good. 마요네즈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기름지지가 않고 담백한데? 느끼하지 않아. 투나 페다스 위드 브레드? 와, 이것도 비슷해요. 약간 좀 스파이시 매운맛이 좀 가미돼가지고 잘 파신데요. 뭐. 항상 이 빵을 먹을 때는 내용물을 듬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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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줘야 돼요. 딱 접어서. 자, 투나 어? 매운 향 안 나요. 이 안에 고추가 큰 덩어리가 빵빵 박혀있어요. 우와, 고추기름 고추기름. 이야, 와. 야, 고추 하나 올리자. 매운데. This one is spicy. Do you like spicy? I like spicy. Oh, you like spicy. 와. Okay, this one is level 5. 야. 아, 야, 이것도 진짜 굉장히 찐 맛이에요. 한국에 쏘지 않았어요. 색깔도 좀 다른 거지. 아, 스피치인데. 와, 매운데 계속해요. 다시 잡. 어? 고추는 뺄게요. 이 참치만 있으면 소풍 갈 수 있어요.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. Can you join with me? 다음은 매커렐. 이건 밥에다 먹어야죠. 이 통조림에 아주 좋은 추억이 있어요. 락다운 때문에 내가 마트를 갔는데 모든 아이템이 다 솔드아웃 됐었어요. 통조림 칸에만 통조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. 사서 먹었죠.
야, 이 이야기. 역시 비린내가 나지 않고 아주 담백해요. 행복해. 소스가 덜 지니까 맛이 두 배가 돼요. 토마토와 고등어? 이건 한 번도 한국에서 보지 못한 조합이에요. 특이해요. 어? 고등어가 아닌 것 같은데? 꽁치인가? 꽁치? 소스가 밍밍해서 좀 미안해. 산발 시리즈 프라운 앤 엔초비. 엔초비 앤 머슬. 예스. 요스. 와이호스. 요. 요스. 오. 와. 야. 와. 와, 우당 향이 굉장히 진하네. 젓갈 같기도 하고.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? 나 엔초비 내가 하는 산발이 아닌데 이거? 와, 멸치향이 굉장히 강하네. 밥 반찬으로 하나씩 먹는 건가? 아다비 스파이스 엔초비. 와, 태어나면서 지금 안 본 며칠 다 본 것 같아요 여기서. 와, 멸치는 칼슘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백살까지 살 것 같은데. 이거 멸치 반찬 먹는 것 같은데. 야, 다음. 야. 어떻게 호흡을 늦게 혼전형을 만들 생각을 했지?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, 여기 둘, 또 세 개 딱 해가지고. 야, 이 산발 시리즈는 약간 젓갈, 고추장, 쌈장 이거 네 개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. 밥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고기를 먹어봐야죠. 저 치킨 커리. 오래 삶아가지고 뼈도 막 살처럼 으깨져 버려요. 나시는 막 스토리에서 파는 치킨 커리 그 맛이 나요. 고기가 부드럽네. 딱 올려가지고. 짭조름한 커리야. 됐다. 내가 좋아하는 눈땅이죠. 소스. 고기 딱 올리고. 은당은 내가 진짜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늦게 한 음식이에요. 근데 먹은 이후로 이 음식에 좀 빠져가지고 은당 같은 경우는 그 코코넛이 좀 들어갔잖아요. 코코넛의 그 스위트한 고소한 그 맛이 느껴져서 좋아요. 역시 은당은 실망시키지 않아. 오, 여기 따라 딱 야, 통조림이라서 막 만드는 능당보다는 좀 덜해도 훌륭한데요. 다음 쿠르마 치킨. 오, 커리 맛이 나는데? 야, 이거 맛 달리. 이 젓고
거는 빨간색 카레? 노란 카레? 라스트 쿠르마 다깅. 다깅은 소고기. 다깅이 아니라 감자가 숨어 있어요. 야, 근데 이게 무슨 맛이지? 이것도 한 번도 못 먹은 맛인데 생각하면 되게 맛있는데요? 카레 종류도 정말 많다.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. 너무 어려워. 립수! 랩수! 이 작은 통 안에 국물하고 고기가 조금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? 야, 진한 소고기 맛이 나요. 국물은 진하면서 짜다. 진짜 딱 올리고 국물을 먹으면 좀 짤 수 있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간이 좀 맞는 것 같아요. 김치한 통 있으면 끝. 다음 램수. 와, 그게 너무 부드러운데? 나 지금 회 먹는 줄 알았어. 회. 야. 국물이 좀 진하네. 아, 한국에서는 양꼬치는 먹어봤는데 양수은 안 먹어봤어요. 야,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국물도 진하니 몸이 좀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. 비오는 날에 따끈한 국물도 생각날 것 같아요. 오늘 준비한 통조림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다에 고등어, 참치, 육지에 소와 치킨, 양 다 맛보았는데 그 중에서 나는 추나하고 고등어? 통조림이 너무 많아요. 아쉬워서 하나를 더 샀어요. 코메드 닭이 비프가 스테이크처럼 잘라져 있고 옆에 야채가 있고 방울토마토가 두 개 딸랑 있고